네, 인모션 어플이 새로 업데이트되어서요. 어려운 점을 말씀하셔서 네, 영상 찍어드립니다. 네, 인모션 먼저 새로 어플을 받으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에서 인모션 검색하셔서 받으신 다음에 인모션 정책에 동의할 것이냐 네, 동의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이런 화면 웰컴 화면이 뜨시는 분들은 네, 사인업 부분은 회원가입입니다. 회원가입은 네, 이메일 어드레스 그다음 밑에 보면 전화번호 있습니다. 폰 넘버 누르시고 네, 지역번호. 저희는 국가번호가, 82번입니다. 82번 넣으시고, 전화번호 넣으시고, 넥스트 누르면, 네, 인증코드 넣으라고 합니다. 인증코드 넣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뒤로 가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업데이트 되신 분들은 웰컴 화면 뜰 겁니다. 이 부분에서, 자, 로그인, 그 다음에 인증코드 받겠다.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전화번호 마찬가지로 지역번호, 네. 국가번호 82번 넣겠습니다. 전화번호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코드번호 받겠습니다. 인증코드. 네, 그 다음에, 어프로브 누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보안문자라 그러나요? 27 더하기 6은 얼마냐? 네, 누르는 거 나옵니다. 만약 잘안 보이시면 한번더 눌러주시면 다른 거 나옵니다. 글자 좀 확인하기 어렵죠? 네, 그러면 저는 좀세 글자 구분 못 합니다. 네. 이것도 잘 모르겠네요. 잘안 보이고. 26 더하기 4. 네. 30 넣겠습니다. 30. 네. confirm. 네. 코드 넣으라고 나옵니다. 인증 코드가 휴대폰으로 들어오는데 인증 코드 넣으라고 나옵니다. 방금 전에 이모션에서 네. 그 코드를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012530떠 있습니다. 012530. 네. 넣어보겠습니다. 012530. 넣으면, 네, 인모션에서 허용할 것이냐 물어봅니다. 허용. 네. 찾고 있네요. 전원 한번 켜보겠습니다. 기차 옆에 있으시면 기차 한번 켜서, 네. 켜보겠습니다. 네, 찾고 있네요. 기차. 네. VTF 옆에 켰습니다. 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떴네요. 인증하고요. 네, 연결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VTNF 모델 번호 나와 있고요. 연결되었다. 배터리 100%, 그다음에 키로수. 새 제품이라 0키로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총주행거리 여기 있네요.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이라서 저도. 맥스 스피드, 그 다음에 이거는 라이드 마일리지, 토탈 마일리지, 그 다음에 라이딩 시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잠금 기능인 것 같고요.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아, 전조 등이군요. 소리, 설정, 네, 기체 상태, 네, 기체에 대해서 상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서비스, 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 설정 버튼인 것 같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시면 네. 스피드 제한, 속도 제한 부분 나오고요. 그래서 스피드 리미트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네, 주행 모드입니다. 페달 감도, 그 다음에 밸런스 앵글, 요거 저희 그 차체 조종하는 거, 그 앵글 조종한 겁니다. 눌러보겠습니다. 조종해서 왜안 되죠? 밸런스 앵글, 우리 각도 조절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큐리티. 요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이라서, 그 다음에, 라이트 이펙트, 요거는, 네, 요거, 그, 측면 LED, 그 다음에 DIY는 측면 LED를 내가 색깔 바꾸는 그런 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 사운드, 오디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볼륨. 네. 저도 처음이라서 좀 어색합니다. 오디오 팩, 이건 뭘까요? 아, 소리 전에 우리 다운로드 받던 거, 그거 나와 있습니다. VTNF 같은 경우에 다운로드 받을 때 반드시, 조금 각도를 눕혀서 해야 되는 거죠. 보통 다리 사이에 끼워서 공회전 방지 버튼 누르고 다리 사이에 끼워서, 네, 그 다음에 눕혀놓고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핀킬은 이제, 공회전 방지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팩토리 리세트, 요거는 공장 초기화고요. 펌웨어 업데이트 받을 거냐? 나와 있습니다. 트랜스포드 모드,
자, 우리 그 운송 모드 되겠습니다. 네. 기종마다 좀 다르니까 조금 설정 부분이 좀 어려운데요. 중요한 거는 언어가 영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미 보시면은 언어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랭귀지 있는데요. 현재 랭귀지가 영어하고 중문밖에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되면은 한국어도 지원이 될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됐다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자, 기체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조금은 저도 어색해서요. 조금 이용하시면서 서로 간에 팁을 공유해야 될것 같습니다. 커넥티드 네, 누르시면 연결돼 있다는 거 뜨고요. 네.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부분이니까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네,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